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6월 5일 토요일 선상TV 뉴스 까보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야, 이거 진짜 나라가 완전히 돌았습니다. 이거 돌아도 확실하게 돌았어요. 이 정권이 그렇게 부르짖던 지난 4년간의 검찰개혁은 완전히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무리 막가는 정권, 막가는 여당, 막가는 법무부 장관이라고 해도 이럴 수는 없습니다. 이 자들이 국민을 알기를 마치 무슨 개밥의 도토리로 여기지 않는다면 이런 검찰 인사를 단행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사전 뭐 보도나 이런 걸 통해서 분명히 이 자들은 이렇게 할 것이라고 했는데 보란 듯이 와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모든 걸 떠나서 전체 국민들이 다 분노해야 될 일입니다. 이게 검찰 개혁이 아니고 완전히 저거 방탄 검찰을 만들어서 끝까지 한번 어떻게 꼼수를 부려볼 생각인데 한번 두고 봅시다. 그게 그렇게 쉽게 되는지. 어제 법무부가 대검 검사급 41명의 승진 전보 인사 오늘 11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어요. 이미 뭐 아시겠지만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으로 기소가 된 이성윤이를 서울중앙지검장, 여기에서 서울고검장으로 승진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남강고 후배인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을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승진시켰습니다. 반면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 라인으로 알려진 한동훈 검사장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회에서 법무연수원 부원장으로, 조남관 대검 차장 검사는 법무연수원장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리고 윤대진 법무연수원 부원장은 연수원 기획부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자, 이게 아무리 문재인도 막가파식 인사를 한다지만 이 박범계는 더합니다. 아이고, 아니 세상에 징계라고 쫓아내도 시원찮을 이 이승윤이를 서울고검장으로 승진을 시킨다? 한번 국민들 보고 한번 해보자 이거 아닙니까? 야, 문재인이 33명 장관 부적격 사유를 받은 청문회에서 이런 사람을 마음대로 장관 시키는데 나는 왜 못해? 바쁜 게 이거 아닙니까? 아무리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고 아무리 국민을 바보 천치로 생각한다라도 피고인을 어떻게 승진을 시킵니까? 어이 박범계, 참나 살다 진짜 씨. 아 이거 진짜 욕이 튀어나올 정도입니다. 욕이. 이거요, 지금 국민의힘은 뭐 논평 몇 개 내고 이럴 게 아니라 지금 대거리 대선 뭐 당대표 선거 지랄이고 다 때려치우고 이거 지금 나서서 뒤집어 엎어야 됩니다. 이거 뭐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와 이거 제 성격대로 하면 백발백중 욕이 튀어나갈 건데 제가 그래서 또 우리 또 박범계 또 이 고소 들어올까봐 제가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어떻게 비판했는지 요걸 좀 들려드리고 저도 한수 비판을 거둘까 합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논평을 냈습니다. 윤희석 대변인 명의로 논평을 냈는데 범죄자도 충성하면 장관이 되는 세상이다. 딱 맞는 얘기잖아요. 검찰 장악에 저항하던 수뇌부를 대거 강등시켰고 권력의 앞잡이들에게는 예외 없이 승진 파티를 열었다. 피고인이 된 방탄검사 이승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서울고검장 영전은 이번 인사의 활용점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건 활용점쟁이 아니고 개판. 이런 식으로 약하게 논평을 내니까 개떡으로 하는 겁니다. 이거는 검찰 장악에 저항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권력에 손을 댈 수 있는 제대로 된 검사들은 모조리 다 강등시키고 이 정권 앞잡이 검찰개혁의 거짓말에 속아서
전부 다 정치적 우산 밑에서 까부라치던 이런 인간들은 모조리 다 승진시켰습니다. 이야, 국민의힘은 또 주폭을 법무부 차관에 앉히고 반년이나 국민들 눈을 속였던 정권이 아니든가. 범죄를 저질러도 정권에 충성하면 고검장도 되고 법무부 차관도 될 수 있는 세상이 됐다. 그렇지, 피고 문재인도 있는데 뭐 어떠라고. 이런 논평을 내지 말고 이용구가 법무부 차관 된다 할 때 그때 띠를 머리띠를 메고 나서 하나라도 제대로 달라붙어 싸웠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나라를 만들어놨는데 그 국민의힘 당대표 뭐 이준석이가 됐든 누가 됐든 뽑으면 뭐합니까? 아무도 싸우지도 못하는 인간들. 국민의힘은 이어서 그러고 보니 법무부 장관도 형사 피고인. 더 이상 성역 없는 수사는 없다. 정권을 향한 수사는 수면 아래로 묻힐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아휴, 참 문재인 정권도 답답하고 여당도 답답하고 법무부도 답답하긴 하지만 더 답답한 게 국민의힘입니다. 성역 없는 수사는 없다. 뭐합니까 지금? 우리가 송장TV에 수도 없이 지적을 했잖아요. 이 정권이 지금 현재 하는 검찰개혁은 전부 거짓말이고 이 자들이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문재인 감옥 안 보내고 이 정권 내에서 벌어진 저 권력형 비리를 딜이 없는데 그걸 뭉개는데 전력을 다할 것이다. 이거 싸워서 뒤집어엎어야 된다. 그만큼 얘기를 했는데도 말하는 것들이 결국은 보세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습니다. 당장 법무부 장관 박범계 사퇴하라고 대가리 띠매고 나와야 됩니다. 뭐 지금 뭐 그 아니 국민의힘에서 지금 뭐 이준석인가 뭔가 하는 그 열풍이니 지랄이 거기 빠졌으면 어떡하단 얘기입니까? 예? 제1야당이 지금 뭐하는 거예요? 정의당까지도 이번 박범계 인사를 보고 상식선에서 납득할 수 없는 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동경 정의당 수석대변인 오늘 브리핑 자료를 통해서 피의자 신분이었던 한동훈 검사를 직무배제했던 지난 결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신분인 이성윤 지검장을 고검장으로 승진시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인사가 아닐 수 없다. 그리고는 형평성과 일관성을 상실한 나쁜 관행은 검찰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만 떨어뜨리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법무부가 검찰의 인사에 이중잣대를 들이댄 것이다. 김오수 신임 검찰총장의 개혁 의지나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제대로 지킬 수 있을지 심각한 우려를 품한다. 아니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고 이런 직무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성질시인가? 아유. 제가 이전 방송에서 수도 없이 대한민국 검사들 다 죽었다 그랬어요. 이런 꼬라지를 보고 누구를 수사하겠다는 겁니까? 검사 전체가 반대를 하고 나서서 박범계 나가라고 판사들 다 나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검사, 판사 할 거 없이. 앞으로 법무부 장관 이거 인사권 뺏어야 됩니다. 법무부 장관이 지 멋대로 하면 검찰청장이 이 사람 하나 합니까? 김오수 보세요. 언론에서는 뭔가 뭐 엄청나게 뭐 막았을 것 같지만 박범계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잖아요. 아... 이거 이제요. 아 물론 뭐 뭉개인다고 뭉개지도 않을 것이고 그거 덮는다고 덮어지겠습니까? 국민들의 정치적 식견이나 법에 대한 인식이 예전하고 달라요. 그냥 안 둡니다. 만약에 정권이 바뀌거나 하면 박범계부터 시작해서 이 정권에 부안해동했던 정치검사들, 정치판사들 아마 곡소리 날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 때문에 목숨 걸고 어떤 이유가 돼도 정권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5년 더 가보세요. 그 인사 왜 합니까? 제가 알아서 개판 마음대로만 하면 되지. 이제는요. 법무부는 물론이고 민주당이든 저 뭐 문재인 청와대든 검찰 개혁이라 하면 아이고 요거 막 검찰 개혁 같은 소리 이제 더 이상 하지 마십시오. 이게 검찰 개혁입니까? 피고인을 승진시키고 진짜 제대로 수사하는 검사들은 전부 강등시키는 이게 검찰개혁입니까?
전신만신 정치 검찰을 이 정권이 만들어서 이 정권이 요소요소에 심어서 수많은 사건들을 들이뭉개고 선량한 국민들은 잡아다 쳐여서 몇십 년 때려보고 박근혜 대통령 30년 때리고 저거들은 전신만신 안 들어가려고 꼼수를 부리는 이 짓거리 법치 파괴를 용서할 수 없는 겁니다. 법조 농단이 아니라 이 자들은 이제 정권이 바뀌면 아마 한번 보십시오. 집구석이 요란스러워질 겁니다. 아니 이승윤이 같은 자는 성진이 아니라 직무 배제 인사 조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민주당도 이런 꼬라지 보면 그래도 뭐 한 말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같은 초록이 동석이라도. 오늘 그래도 검태섭 의원은 민주당에서 쫓겨나긴 했지만 할 말은 하는 사람이더라고요. 언제든 정권에 충성해서 출세하고 싶은 검사들은 있기 마련인데 이야 이명박 정부의 검찰 인사 행태를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 문재인 정부다. 오히려 더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아씨 이런 검찰에 불려가서 조사받고 이런 판사들 앞에서 재판받고 감옥 살았던 생각하면 열받습니다. 열받아. 법치를 파괴시키도 어떻게 이렇게 난잡하게 파괴를 시킵니까? 박범계. 지금이야 캐저를 부르고 웃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이야 문재인에게 잘 아부를 떨어서 뭐 총리라 한번 해먹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거 용서 안 됩니다. 국민이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2011년 6월 4일 어떤 짓을 했는지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냈던 이승윤이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으면 무슨 짓거리를 했는지 세상은 다 알고 있습니다. 피해갈 수 있으면 한번 피해가보십시오. 어디까지 피해갈 수 있는지 이제 그 국민의 분노가 드디어 표출될 것입니다. 오늘 을지로 입구역에서 집회를 하는데 갑자기 4,500명의 애국 국민들이 몰려와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국민들의 분노, 코로나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이번 이 인사에 만약에 11일 날 그대로 유지가 된다 그러면 국민의힘이 이걸 못 막으면 국민의힘부터 작살을 내야 됩니다. 야당에서 뭐합니까? 제1야당에서 뭐합니까? 바로 이런 황당한 있어서는 안 되는 피고인을 고검장으로 승진시키는 이 인사만큼은 국민의힘에서 목숨 걸고 막고 목숨 걸고 박범계를 쫓아내야 됩니다. 휴, 참기가 힘드네. 어떻게 나라를 이렇게 개판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아무리 인사권을 갖고 있는 박범계를 하지만 이런 마구잡이 인사가 어디 있냐고요, 이거. 우리는 국민의 이름으로 박범계에게 경고합니다. 오늘 당신에게 쏟아지는 그 비판이 오늘은 별거 아니처럼 보이겠지만 훗날 정권이 바뀐 뒤에 당신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와 짜증나네 짜증나. 자 아무리 뭐 짜증이 나도 흑돼지 제주 흑돼지 육젓빵빵 제주 산지 직송입니다. 자 오겹살도 있고 목살도 있고 앞다리살도 있고 세 개 다 살 수 있고 하나씩 살 수도 있고 마음대로 골라 사시면 됩니다. 이럴 때 또 우리가 또 황칠 오메기 떡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라겠습니다. 미친 나라에 미친 국민으로 살면 안 됩니다. 이런 미친 자들을 분노하는 국민이 투표로서 반드시 정권을 바꿔서 이들에게 역사의 단두대 위에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